감옥에 갇힌 엘살바도르의 유명 갱단 조직원. 이렇게 두 명이서 방을 쓴다는 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분리시킨 두목급이라는 뜻인데요. 그가 점심으로 치킨이 아닌 콩밥만 나온다며 불평하는 이 영상.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 그 중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선 성인 인구의 2%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갱단은 마라 살바트루차, 바리오 18 등이 있는데요. 이들 갱단의 조직원만 무려 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때 이들의 구역 전쟁으로 엘살바도르는 인구 대비 살인사건 1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죠. 범죄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갱단이 착취할 대상이 적어지자 많은 갱단 조직원들이 미국행을 선택했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엘살바도르에선 하루에만 무려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게 했는데요. 수개월째 대규모 갱단 체포작전을 이어가면서 수감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일 엘살바도르 일간지 엘 디아리오 데 오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이후 두 달여 동안 총 36,3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남성이 3만 1천여 명, 여성은 5천여 명인데요. 비상사태 선포 전까지 엘살바도르에선 총 39,538명이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수감자는 75,875명으로 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성인 인구가 437만 명인 걸 감안하면 성인의 약 1.7%가 감옥에 수감된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수많은 사람을 체포하다 보니 인권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 디아리오 데 오이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수감자는 전체 교도소 정원의 250%가 넘는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20년 4월 부켈레 대통령은 한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갱단을 대거 잡아들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기였음에도 수감자들을 발가벗기고 한 곳에 몰아넣은 사진과 영상이 유출되면서 인권단체들의 화를 돋우는 일도 있었죠. 지난 3월 비상사태 선포 후 영장이 없이도 무작위 체포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성인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조차도 전체 체포 중 1%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거리엔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익명 한라인으로 신고하라는 전단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갱단과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 체포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2일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상사태 아래 수천 건의 임의 구금과 절차 위반, 고문과 학대 등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지난 두 달여간 수감 중에 사망한 사람도 18명에 달한다며 열악한 교도소 환경을 고려할 때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단호합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갱단 체포 영상을 계속 게재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코멘트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부켈레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3년을 맞은 부켈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7%에 달하고 응답자의 다수는 그의 최대 업적으로 치안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